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나스닥이 2.1%가량 하락을 했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반면에 지난주 한 주간 1.8%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와 나스닥이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머니무브가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채권으로, 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또 성장주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주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자금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은 채권의 메리트는 없다. 워런 버핏의 이야기고요. 또 연준 의장과 또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계속해서 이러한 국채금리의 상승세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난 한 주 내놓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버블이 조금 완화되는 부분들을 좀 지켜보고 있다. 이후에 연준 쪽에서 본격적인 대응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 어떤 또 의견들과 전망들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지 뉴욕 현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의 김정남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전망해 주시죠. 네, 요즘 월가는 그 어느 때보다 좀 긴장감이 높습니다. 국채금리 눈치를 보면서 증시가 출렁이는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역시 국채금리의 모든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국채 입찰을 주목할 만한데요. 재무부는 오는 10일과 11일 각각 10년물과 30년물 국채 입찰을 진행합니다. 장기 국채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채 입찰이 중요한 건 지난달 25일의 경험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재무부의 7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요는 급감했습니다. 발행 직전 금리가 1.151%였는데 입찰 결과 1.195%까지 기록했습니다. 응찰률 역시 역대 최저였고요. 이는 추후에 인플레이션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낮은 수익률로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가격에 반영된 겁니다. 투자한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10년물과 30년물 입찰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면 장기물을 중심으로 국채금리가 추가로 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증시는 또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은 이번 주 최종 타결이 유력합니다. 관심은 이 부양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인데요. 요즘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부양책이 금리를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수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까지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이번 각각 10일날 12일에 나오는데 이거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두 지난달 수치인데요. 지난달까지는 수치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집계를 보니까 근원 CPI 상승률이 전월 대비 예상치로 0.2%로 나왔습니다. 만에 하나 이보다 조금 높게 나온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에서 첫 번째 중요한 변수로는 10일과 11일 예정돼 있는 10년물, 30년물 국채 입찰입니다. 과연 투자자들 어떤 또 수요를 나타낼지 여부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금리 수익률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또 주 후반에 바이든 대통령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서명 일정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 지표까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 전해주셨는데요. 자, 연준의 대응에 대해서 시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 뭔가 좀 대책을 내놓지 않겠냐, 립서비스를 하지 않겠느냐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과연 연준에서 대책을 언제쯤 내놓을 수 있을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에 월스트리트저널 서밋에 파월 의장이 나와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든 아니면 일드컵 컨트롤 같은 채권 수익률 곡선 통제 같은 조치들을 좀 내지 않을까, 힌트를 주지 않을까 시장이 기대를 했는데 파월 의장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서 시장은 좀 실망감을 표했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좀 요즘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자세히 보면 이제 지금처럼 장기 금리가 급격하게 뛸 때 장기 국채를 사들이기 위해서 장기 국채를 매도하는 시기입니다. 현재 지금 국채 3개월물 혹은 2년물 같은 장기 국채는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인데요. 연준이 이걸 팔아서 가격이 좀 불안정한 10년물을 집중 매수하면서 단기금리를 올리고 장기금리는 내리는 변칙적인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유동성이 천문학적으로 풀린 와중에 추가적으로 돈을 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금리 상승폭을 좀 완화를 해주면
얼마간의 머니무브 가능성을 차단할 수는 있을 겁니다. 채권값이 잘 떨어지지 않으면 기존에 채권 투자했던 사람들은 투매를 좀 진정할 수 있고 새롭게 채권 쪽에 한번 투자해볼까 하는 주식 투자자들 역시 증시를 떠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뒤따를 텐데 과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 같은 건 만병통치약이냐 하는 겁니다. 뭐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연준이 2011년에서 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거의 10년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채권 수익률 곡선을 일드커브를 인위적으로 비트는 정책입니다. 연준의 생각대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움직여주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정책금리에 민감한 장기금리가 의도치 않게 확 튀게 되면 장기금리 급등보다 부작용이 훨씬 더 큽니다.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탓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연준이 단기금리를 제어하려고 또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그러니까 시장은 연준을 더 우습게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벌써부터 지금 다음 주 FOMC에서 이런 조치들을 도입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시장에서 또 기대감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조치들이 장점과 단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도입 여부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